얼마나 되겠냐고. 정말. 아, 정말. 아유. 생년월일 왜 적으라는 거야? 90년 1950년생 해야지. 뭔가 많이 챙겨줄 것 같아. 1950년생이라 하면은 많이 챙겨주지 않을까 얘들아? 아이고 어르신이 또 맛있게 저희 빵을 좋아해 주시네 하면서 내가 많이 먹으려고. 됐다. 로그인 회원가입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아니 했잖아요. 아 눌렀구나. 어. 회원가입해서 어떡해? 나 이제 비번 뭐지? 됐다. 쇼핑. 나 호일빵 두 개 담았어. 1950년 생 빅머슬맨 덜덜스. 야 근데 하나만 더 담자. 나 단팥빵 하나만 더. 아니야! 새끼야! 할배요. 정량 배식입니다. 줄 두 번 쓰시면 안 돼요. 나 이렇게 나왔어. 빵 두 개 해서 9,000원, 배송비 3,000원, 파킹비, 패킹비. 패킹비가 빵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아, 이거 다 합치면 빵 하나 더 살 수 있는데, 아. 패킹은 뭐야? 패킹이 뭐야? 아, 그러면 더 사자고. 5만원 이상 사야지 무료야. 포장비용이야? 아, 그래? 포장 안 해. 그냥 비닐 검정색 비닐 봉다리에 주시면 되는데. 그냥 검정색 비닐 봉다리에 주시면 되는데. 일단 주문 좀 할게요. 저 주문. 아이고. 와, 6개월. 아이고, 빠레님, 뺴레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연병할 포장비용이라고 해서 퍼킹비입니다. 나 할인금액 된다! 대박! 400원! 우와... 400원 할인해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제 실패했대. 왜? 다 입력인데 결제 실패했어. 뭐야? 또 적어야 돼? 상당히 화가 나요? 에? 상당히 화가 나요? 또 적어야 돼. 나 뭐지? 주소가? 나 여러분 주소가 뭐였죠? 어? 휴. 신용카드, 계좌이체, 핸드폰 결제. 신용카드. 미아오 당신이 개인정보 감사하다요. 그 정도면 나 이미 털린 거 아니냐 해. 어? 그 정도면 나 이미 털린 거 아니냐 해. 결제장 떴다. 결제장. 배고프다. 근데 약간 이 느낌 뭔지 알아? 배달 음식 시키는 거 같아. 맞긴 맞는데 왠지 30-40분 기다리면 집에 올 거 같은 느낌. 근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오네. 잠깐만. 맛있겠지. 아유. 받을 수 있겠지. 아니면 약간 좀 놔두면은 바깥에 곰팡이 펴갖고 채소 더 생기는 거잖아. 식물 더 생기고. 됐다. 주문 완료했어. 좋아. 큰 고비를 넘겼구만. 큰 고비를 넘겼어. 맛있겠다. 곰팡이는 균인데. 어허! 채소! 시켰어. 맛있게 먹어야지. 맞다! 아니구나. 맞다! 나 내일 이마트몰 무지방 우유도 사야 돼.
아, 큰일 날 뻔했다. 와, 깜빡했을 뻔했어요, 또. 무지방 우유를 추가해야 하는 부분적인 부분이다. 무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 먹고 싶은데 무지방을 먹어야 해. 호밀빵 무지방 콤 아 무지방 콤보로 간다. 호밀이 무지방 콤보로 다음 주를 버텨내겠어. 무지방 노맛이에요. 알죠? 알쥬 제가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게 1리터에 200칼로리밖에 안 돼. 무지방이. 무지방이 1리터에 200몇 칼로리밖에 안 돼갖고 상당히 그냥 버틸 수 있습니다. 예. 얘들아. 진짜 그냥 물 먹자고. 얘들아. 빵에 물이라니 말도 안 돼요. 예? 빵에 물이라니 말도 안 돼. 마치 피자 먹고 물 먹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 에? 설마 너거들? 피자 먹고 물 먹는 후구 없지? 에이 설마. 아이고 이천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설마 피자 먹으면서 물 먹는 후구 없지? 에이 말도 안 돼. 저지방 우유는 더 진짜 살 덜 찜? 지방이 덜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우유보다는 저지방이 덜 들어있고 저지방보다 무지방. 근데 무지방은 먹으면 알다시피 그냥 물맛인데 살짝 우유향 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맛으로 먹는 거 아닙니다. 무지방 우유라니 빵한테 너무 미안한데? 얘들아 호밀빵이잖아. 호밀빵은 무지방 갖다 붙여도 돼. 대신 다른 빵 뭐 맛있는 빵 뭐 피자빵 무슨 빵이라면은 당연히 얘들아 당연히 맛있는 고지방 고단백 이런 거 부추 좋겠지만은 호밀빵인데 여러분들 주된 진짜 안돼 안돼 아 안돼 안돼 에 포화지방은 그거지. 불포화지방은 아몬드 하루 20개씩 먹어줘. 왜 구독했는데 이모티콘 없죠? 아니 있어요. 한번 나갔다 와보실래요? 나갔다 오시면은 아마 될 거예요. 아 먹고 싶다. 얘들아 나 방울토마토 좀 가져와도 될까? 아 나 미치겠네 또. 아 나 진짜 이런 분들 빡쳐요. 탄산수 먹어. 나 앞에도 먹고 있어. 요즘 트름 안 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트름 요즘 안 하니까 예의 갖추려고 트름 안 하니까 탄산수 안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먹었어. 진또멍. 얘들아 방울토마토는 괜찮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나 먹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뭐 먹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뭐 먹었는지 이야기 좀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에? 아 해보대요. 정말 진짜 냉면? 냉면은 먹어도 돼. 알죠 여러분들? 냉면은 먹어도 돼. 국물만 안 마시면 돼. 그쵸? 근데 냉면은 국물인데 국물 어떻게 안 마셔? 그지? 몬스터 아파. 아이고 진짜 몬스터 되고 싶으셔서요? 진짜 몬스터 되고 싶으셔서요? 그것 때문에 개고생한 조심. 냉면 면이 맛있겠다. 비냉? 어휴 비냉? 이런 비냉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다이어트 비냉. 잠깐만요 다이어트 비냉. 다이어트 중인데 비냉을 끊을 수가 없어요. 매운 비냉으로 점심을 먹는데요. 반 그릇 먹고요. 천천히 먹어요. 그게 이게 다이어트야? 다이어트인데 비냉만 먹는다고? 이게 다이어트야? 얘들아 이게 다이어트냐고. 비냉만 먹는데 이게 뭔 다이어트야? 난 이해할 수가 없네. 아우 맛있겠다. 아니 아유 다이어트 글도 카페에 다이어트 글도 보고 있거든?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이게 다이어트라고? 이상하네. 아 물론 먹고 다이어트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잘 모르겠다. 이상하네. 곤약국수 맞아. 곤약국수도 있어. 곤약국수. 얘들아 나 곤약젤리 다시 할까 그거? 전에 세 박스인가 네 박스 샀던 곤약젤리 살까? 하, 다시 또 사야 하나. 아유. 박진수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리브였나 그거? 곤약젤리 하긴 먹으면 질리겠지. 8개월 그거 하나에 7칼로리 5칼로리. 아 산초마리오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고프다. 아니 내가 원래 이렇게 배 안 고팠거든? 근데 오늘 먹은 메뉴가 없어. 네, 여러분 내가 샐러드로 먹자. 샐러드 지금 4일째 안 먹고 있어. 왜냐면은 못 먹고 있어. 물품이 없어갖고 지금 재고가 없어갖고 여러분들 저 겨우겨우 뭐야 뭐 관자나 계란으로 버티고 있어. 먹을 게 없어. 겨우겨우 먹고 있는데 아유. 옐로루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다이어트 할 때 곤약 비빔면 먹었는데 참 별로야. 면에 양념이 안 스며들어서 진짜 두 가지만 따로 나. 아이고 다이어트 하는데 그 정도면 감사히 먹어야죠. 정말 완전식품을 바란 거예요? 그건 너무 욕심이다. 그건 엄청나게 욕심이라고요. 아이 정말 완벽한 맛을 바라면은 그냥 비빔국수 드세요. 정말 진짜 그런 거 만들어진 거 자체가 일단은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하고 먹으면 되는 거지 정말. 에휴 호밀빵은 먹어도 괜찮아요. 호밀빵 칼로리를 알아볼게요. 호밀빵이 빵이라고 다 같은 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호밀빵 칼로리 보시면은 어? 왜 이렇게 높아? 잠깐만요. 어? 상당히 높은데요? 야 100g에 264면은 나 그냥 버터크림빵 하나 먹고 말어. 이상한데요? 호밀빵은 다이어트용이 아니라 빵 먹고 싶어서 죽을 것 같을 때 먹으라는 거임. 빵 먹고 싶어 죽을 것 같으면 빵을 먹지 왜 호밀빵을 먹어요? 호밀빵 먹고 다시 빵빵머독으로 회귀하는 거야 형? 빵빵머독 가자. 주문 취소 되나요? 주문 취소 되나요? 아 근데 얘들아 괜찮아. 나 호밀빵 먹었었었어. 아니야 머독특 빠꾸 안한다. 머독특 이미 엎질러진 물 그대로 핥아먹는다. 주워담지 않고 그대로 핥아먹는다. 바꾸하지 않아 절대. 여러분 괜찮아요. 호밀빵이 먹으면은 이게 포만감이 올라가요. 빵이 진짜예요. 맞아 호밀빵은 포만감이 좀 커요. 그래서 빵도 먹을 수 있다는 일단 약간 뭐 제가 먹고 싶은 빵과는 약간 다른 만족을 느낄 수 있고 그래. 또 무지방 우유랑 콜라보해서 먹기 때문에 괜찮아요. 한 끼 식사 두 끼 식사로 괜찮겠죠. 또 두 개 시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저 일단은 아이고 저 뭐야 저 지금 경비실에서 연락와서 한번 다녀올게요. 노래 듣고 계세요. 좋아 예감이 좋은 걸
미친 레놀의 빛은 그대 내 맘에 들어와 내 발걸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다가가 그대로 Girl just let me know 거짓말 필요 없어 내 맘이 우정 느낄 스파링 설레임을 경험했지 너무 갖고 싶어 나 어린 아이처럼 내 맘이 떨려와 근데 무지방 우유에 호밀빵 먹으면 칼로리가 그냥 밥 먹는 거랑 뭐가 틀린 거야, 형? 밥은 탄수화물 덩어리거든. 빵도 그런데 호밀빵은 덜해. 무지방 우유는 탄수화물이 없고 칼로리라 싸우면 안 돼. 칼로리보다 그 안에 있는 성분들로 싸워야 돼. 경비실에 맡겨간 토마토 가져가라서 가져왔습니다. 과일도 안 먹어. 과일도 당이 많아. 조심해야 해. 성분 신경 쓰면 무지방 우유는 몸에 안 좋죠. 무지방 우유가 몸에 안 좋을까요? 니들이 평소에 먹는 햄버거, 피자 뭐 이런 게 몸에 안 좋을까요? 따져볼까요? 방울 토마토는 먹어야 돼. 안 먹어 버티면 안 돼요. 먹어야 돼요. 정말. 맛은 햄버거가 더 좋아요. 반박할 수 없어요. 누구구닥닥 포데도 치토 쳐먹고 있네 누구구구구구닥닥 누구구구구 피카피카 피카츄 중간에 모더기도 쳐먹고 있네 들렸지만 잘못 들은 거죠? 그쵸? 밥을 먹으면 안 돼. 지금 내 운동법하고 내 식단하고 지금 이대로 해야 돼. 밥 먹으면은 찐다. 밥 먹으면 쪄. 그리고 저번 주 한번 크게 되었다니까 얘들아. 저번 주에 크게 데이고 나서 절대 내가 먹어보고 안전하다고 느껴진 그 이외의 음식을 먹는 순간 난 또 크게 데인다. 그게 데인다. 얘들아 게임 나 어제 게임 7시간 했어. 진짜 자고 있냐는데 방송을 해야 해. 바로 그 느낌을 알아? 자고 있냐는데 바로 깨 방송해야 돼. 그 느낌을 알아? 알 게 뭐야. 뭐야. 어제 초반에만 재밌어. 초반에만 중간부터는 아니 초반 넘어가자마자 참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방울토마토. 내가 방송에서 뭐 먹는다? 방토야, 방토.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아? 방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건전 편기만 내기 한다고? 화면에 보이지 않아, 저거? 저거 뭐 같아요? 한눈에 봐도 토마토잖아요, 그죠? 방울토마토. 밤에 먹는 토마토는 칼로리 6배라고? 저런 토마토가 낮가밤을 알아요? 토마토가 밤낮 개념을 아는구나. 당근? 으악! 미니 당근 으악 뭐야? 전혀. 아, 쪽지 미맛거든. 근데 여러분들, 낮가밤 큰 개념은 그거예요. 내가 자기 전. 난 여러분들 패턴 보세요. 새벽에 자기 때문에 지금 먹는 거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소화시키고 잡니다. 그래. 여러분들 자는 시간은 뭐 대평균 12시? 뭐 이렇게 자잖아요. 전 뭐 새벽에 자서 다 소화시키고 자요. 네. 평소에 여러분들 생활 패턴하고 제 생활 패턴하고 똑같이 보면서 하면 안 돼. 낮가밤 바뀌면 단명한다던데. 몇 년이나요? 몇 년이나 단명해요? 요즘 100세 시대여서 100세 시대여서 단명이 뭐지? 50초 30분. 딱 두 개만 먹을게. 딱 두 개만. 딱 두 개만 먹을게. 너무 딱딱하고 맛있고 커 보이는 게가 딱 두 개 있어. 이건 먹을 거야. 딱 두 개만. 아, 딱 두 개만. 형, 내가 토마토 때문에 뚱뚱해졌다고? 아니야, 넌 그냥 원래 뚱뚱해. 넌 그냥 뚱뚱한 거야. 방울 토마토의 탓을 왜 해? 아니야, 넌 그냥 뚱뚱해. 질문. 모닥은 진짜 두 개만 먹어줄까요? 멋쟁. 그러면 소보루빵 위에 있는 거 다 먹고 빵 한 드실? 세 개 먹었습니다. 두 개는 세 개나. 칼로리나 얼마 한다고 정말. 너무 빡빡하게 굴어요. 저는 이미 30kg 넘게 뺀 사람으로서 너무 빡빡하게 굴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자, 대충 동안에 여기까지 가보고.